안녕하세요, 여러분. 탤런트 김아영입니다. 한국 생명의 전화와 삼성생명이 함께하는 사람 사랑 생명 사랑 밤길 걷기 라이브 워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각자 걷는 장소는 다르지만 자살 예방과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한날 한시에 참가자 모두가 함께 걷는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라이브 버추얼 걷기 대회 사람 사랑 생명 사랑 밤길 걷기, 저 김아영도 함께 참여하여 국내 자살 예방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처음 시도하는 실시간 라이브 걷기 행사이다 보니까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라이브 방송은 또 어떻게 접속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 김아영과 함께 라이브 워크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라이브 워크를 신청하신 참가자분들은 미리 카카오TV 라이브 어플리케이션을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합니다. 카카오TV 라이브 앱을 설치하셨다면 앱을 실행하신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로그인은 카카오톡 아이디로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당일 실시간 라이브 채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카카오TV 라이브에 로그인 되어 있으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9월 12일 토요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 사랑 생명 사랑 밤길 걷기 라이브 워크 당일입니다. 행사 당일 오후 5시가 되기 전 참가자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걷기 전 배송된 티셔츠와 배번호표를 착용한 후 걷고 싶은 자신만의 스팟으로 이동하세요. 첫째, 카카오TV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하고 카카오TV 라이브 검색창에 생명사랑 밤길 걷기를 검색 후 채널에 입장해주세요. 둘째,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50분 MMS를 통해 발송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라이브 방송에 참여합니다. 셋째, 오후 5시 라이브 워크 생방송을 시청하며 본격적인 라이브 워크를 함께합니다. 넷째, 오후 5시 30분 신나는 줌바 댄스 웜업 스트레칭 참여 후 카운트다운과 함께 걷기 시작! 라디오 모드 전화는 휴대폰 방송 화면을 터치한 다음 오른쪽 하단의 점 3개를 터치하여 라디오 모드로 전환. 라디오 모드는 휴대폰 화면을 닫아도 소리가 재생됩니다. 사람 사랑 생명 사랑 밤길 걷기 라이브 워크 방송을 청취하며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발걸음을 각자의 장소에서 함께 참가합니다. 라이브 워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참가 사연, 생명 사랑 라이프 메시지 등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캠페인 프로그램과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적극 참여해주세요. 26.6km와 37.5km인 오버나잇 코스와 스페셜 코스 참가자분들은 하루 만에 완보가 어려우실 텐데요. 각자 본인의 체력에 맞게 적절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걷기를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사랑 밤길 걷기 카카오TV 채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소리 러브사운드 유가족 오디오 클립과 휴식시간에 간단하게 함께할 수 있는 스트레칭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걷기에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워크 방송이 종료되어도 각자 본인이 신청한 거리만큼 완보해주시면 되는데요. 완보 후 인증 킬로미터와 메달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 샵 라이브워크, 샵 자살예방 캠페인, 샵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걷기와 함께 개인 SNS에 업로드해주세요. 사후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완보 인증 꼭 참여해주세요. 자, 이렇게 참여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아직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람사랑 생명사랑 라이브워크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걸음에 동참해주신 많은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참! 라이브워크 생방송은 참가 신청해주신 분들만 참여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라이브워크 생방송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